안녕하세요. 나나키입니다. 저는 지금 크리에이터로 프라시아 전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후원 코드는 나나샵 1111이고요. 오늘 영상은 WPK 서머 결사 대난 2 후반 매치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후원 등록 해놓으시면은 쿠폰은 자동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등록 부탁드리고요. 결사 대난투에 참여해주신 스탠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 매치업 대진표 및 경기 결과를 공개합니다. 1위는 류신성, 2위는 사랑했다, 3위는 신의 진노, 4위는 크앙. 이렇게 네 팀이 지금 우승을 했고요. 이 우승팀이 이제 결승전을 가게 됩니다. 사랑했다니까 신성은 저지 찍었거든요, 두 분. 이렇게 찍었나? 세 개? 지금 요렇게 지금 8월 6일 날 참여 명단이 공개가 됐고, 전반 매치업은 8월 8일 날, 그리고 8월 9일 날 전반 매치업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 매치업 진행이 8월 15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이 됐고, 8월 16일 날 결과는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승부를 예측을 해서 맞춰주면은 이벤트 보상으로 전후반 매치업 결승전 진출 예상 결사 한 개만 맞춰도 이렇게 뭐지 나오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자 가장 많이 예측을 한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전설 형상 탈거 소환 선택 상자를 이렇게 하나를 줍니다. 결승전. 지금 결승전은 1위가 한 명이죠. 지금 결승전에 갈 분들이 류신성, 사랑했다, 크앙, 신의 진노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제 1등을 맞춘 사람은 1개 정답. 결승 순위를 맞추는 거구나. 결승 순위 1개를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2개. 그리고 이게 색깔이 지금 다르죠. 4개를 다 맞추신 분들은 영웅. 과연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만, 이제 8월 22일 날 진행이 되고요. 리그 일정표는 미리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제가 이번에 결사를 바꿔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고요. 지금 크리에이터 위너 등급 선발 투표는 19일부터 22일이구나. 하기 전에 이미 투표를 받네요. 후반 매치업 결과 말고 결승전 진행. 아, 어떻게 될라나? 지금 이렇게 네 분이 후반 매치업에서 승리를 했는데, 류신성? 크앙? 사랑했다, 신의 진노? 이렇게? 1위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으니까. 지금 저희 연합 팀이거든요, 류신성 분들이. 저는 요렇게 찍어야지. 뭐 이거 찍는 거는 아시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 돼요. 이길 것 같은 그 팀에게 팀을 골라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고. 지금 로그인을 안 해. 잊지 않고 로그인을 했구나. 승부 예측하게 해서 찍으시면 되거든요. 1위는 뭐 이렇게 찍는 거야? 오, 이렇게 찍는 거구나. 사랑했다 분들도 엄청 세시더라고요. 사랑 분들.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싸우는 걸못 봐가지고. 아, 그래도 크앙이 낫지 않을까? 선택 변경은 예측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앙 확인? 변경 가능하니까 변경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 제가 실제로 그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 들어가서 쿠폰 확인해야겠다.
지금 WPK가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렐름 대난투 식으로 서버 렐름별로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결사 전전이 나온 이후에는 결사 대 결사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결사 전전 이제 저도 하기는 했는데, 전전 그탑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 잡잖아요. 근데 보스가 좀 좋은 거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드랍이 조금 덜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저 이거 영상 아래에 이거 승부 예측하는 거 이거 요 이벤트 페이지 밑에 넣어 놓을 거니까 아직 순위 결과 안 맞추신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투표하시고요. 사랑의 딱. 4위가 크왕이구나. 잠깐만. 지금 뉴신성 카카오 IM 더블. 사랑의 딱 어디 있었대? 여기 있었구나. 경기 결과.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팀들이랑 붙은 거고, 이분들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다들 쟁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쫄깃쫄깃할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에이터 쿠폰 나오면은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WK 서머 결과 대난투 후반 매치업 진행 및 결과 안내죠. 결과 안내를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미션 참여하고 쿠폰 나오면은 쿠폰은 쪽지함으로 갑니다. 쪽지함으로. 후원 등록은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지금 옆에 보이시죠? 나나샵 1112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2개월 유지됩니다. 그래서 간간이 연장하게 해놓으시면은 제 쪽에서 바로 확인이 돼서 계속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결승전에 참여하실 분들.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 크왕님이 앞쪽에 있구나. 네, 결사 모두 즐거운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승부 예측도 4개 다 맞추셔서 영웅 아이들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고급, 최고급 이게 다 달라가지고 영웅 희귀 영상 달.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늘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뿅.